안녕하세요. 오늘 실리콘밸리 개발 문화 및 서바이벌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게 될 미쿡 엔지니어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발표하기 전에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몇 가지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왔어요. 그것부터 보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소개부터 시작을 하고서 제가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UC 버클리라는 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전산학과 졸업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다수의 시리즈 ABC 스타트업 경험을 가지고서 이제는 대기업 애플 본사에서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SRE 역할을 하는 14년 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요. 현재는 이제 코딩 교육 관련 컨텐츠 제작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채널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쿡 엔지니어라고 제가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런 강의로는 현재 16개 정도 강의를 만들어서 데이터 엔지니어와 SRE 관련된 강의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르면 승진 안 되는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강의를 열었고요. 이는 약 3년 차에서 한 5년 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들으면은 좋은 시스템 디자인에 대한 강의고요. 코딩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디자인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모아봤습니다. 자, 실리콘밸리가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하고서 제가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실리콘밸리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샌프란시스코 만 남부에 있는 지역 이름이고요. 그리고 1970년도에 어떤 신문 기자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에는 이제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많은 반도체 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자, 실리콘밸리에는 많은 회사들이 있죠. 저 메타도 있고요. 애플도 있고 현재는 아마존 큰 브랜치가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 이런 큰 회사들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챗GPT 회사죠. 오픈AI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위치에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페이팔, 뭐 어도비, 그리고 우버 같은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실리콘밸리는 투자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세계 유수의 벤처 캐피탈들이 있고요. 시쿼어 캐피탈 그리고 에이스12G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VC들이 있고요. 자, 자금 조달 규모를 보시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의 25%에서 30%의 돈이 여기서 투자가 됩니다. 보시면은 중국이 20에서 25%밖에 안 되는데 이 조그만 도시에서 25에서 30%가 투자가 되니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투자가 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되죠.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시드 스테이지에서 시작을 해서 엔젤 인베스터 그리고 얼리 스테이지, 시리즈 ABC 이런 식으로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머무르면서 IPO를 준비를 하고 이제 IPO를 하죠. 자,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할 거는 이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공통점과 차이점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 그리고 실리콘밸리 서바이벌 전략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제 주관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통점부터 설명을 할게요. 보통은 한국이랑 똑같아요. 8시에서 11시에 출근을 하고요. 그리고 퇴근은 16시에서 4시죠. 4시에서 7시에 퇴근하는 게 보통 루틴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리모트 워크나 이제 워크 프롬 홈이 이제 정착화돼서 보통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집에서 일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엔지니어 주도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팀 매니저 역할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중요도 선별하고 이제 스케줄 관리하고 팀 간의 이슈가 있으면은 그런 거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높은 기본 연봉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교 졸업하면은 2억 정도 줍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차가 되면 이제 6억 정도 주고요. 하지만 이제 세금이 좀 높기 때문에 세금 빼면은 이제 1.1억에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 보시려면은 여기 levels.fii라고 해서 유명한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찾아보시면은 경력차별로 어떤 회사별로 얼마나 주는지 확실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복지로는 한국이랑 비슷하게 이제 점심 및 간식 제공하고요. 그리고 저녁은 무료인데 아무도 저녁까지 일하진 않아요. 그리고 회식 없고 그리고 금요일 퇴근 전에 가끔씩 이제 맥주 하는 정도 그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이점인데요.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additional compensation이라고 하는데 대기업에서는 RSU라고 하는 restricted stock unit이라고 하는 스톡을 줍니다. 이 스톡은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제가 이제 애플에 다니고 있는데 애플 주식이 220불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연봉 계약을 할 때 1년에 얼만큼 주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RSU를 매년 이렇게 줍니다. 보통은 이제 쿼터별로 이렇게 나눠서 주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0.01%에서 3% 정도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스톡 유닛은 나중에 여러분이 acquire 되거나 다른 회사로 인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IPO를 하게 됐을 때 이제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profit으로 받는 거죠. 자, 우리 성장 전략에도 약간 차이점이 있죠. 일단 대기업은 이제 EBITDA하고 뭐 PE를 중심으로 보는 반면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마켓핏이나 유저 같은 거 많이 보죠. 예전에는 정말 유저 수를 많이 봤었는데 요새는 매출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휴가 전략 같은 것도 차이가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PTO라고 해서 페이 타임 오프라고 해서 여러분이 페이 체크를 받을 때마다 미국은 2주마다 월급이 아니라 그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2주급을 받고 그럴 때마다 어느 정도 휴가가 쌓이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PTO라고 하는데 보통 1년에 한 20일 정도 되고요. 그리고 리모트 워크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생긴 정책인데 보통 1년에 한 달 정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언리미티드 베케이션이라고 해서 약간 마케팅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프로젝트를 끝내면은 큰 프로젝트를 끝내면은 이제 매니저한테 허락을 받아서 바로 휴가를 가실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카운팅을 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보통 20일에서 이제 30일 정도, 15일에서 20일 정도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실리콘밸리 하면 혁신 중심이죠. 자,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실험하고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문화. 그래서인지 이제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정말 많이 만들죠.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MVP를 거의 매주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만들어서 피드백을 받는 그 사이클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협업과 커뮤니티. 자, 오픈 소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오픈 소스 같은 거는 이제 아파치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가 하는 분야인 빅데이터 관련 분야에서는 아파치 프로젝트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일단 회사에서도 오픈 소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어떠한 부서는 일하지 말고 그 아파치 프로젝트만 열심히 해서 컨트리뷰션을 해라. 그래서 이 회사의 버전으로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많이 기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밀업하고 해카톤 같은 거 많이 하고요. 해카톤 같은 거 많이 할 때 이제 아이디어 같은 거 많이 교환을 하고 밀업 같은 거 했을 때도 이제 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같이 이제 해결하는 그런 교환의 장소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신 기술 같은 거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일단 모든 거의 대부분의 기술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AI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제 머신러닝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도의 자동화하고 이제 다양한 업무 도구. 요새는 이제 CI/CD 같은 건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컨테이너와 다커라이징 많이 하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쿠버네티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화가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그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트업 정신.
일단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엑셀러레이터나 이제 엔델 투자자가 2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엔델 투자자들이 다른 회사들, 자기가 투자한 다른 회사들과 이렇게 엮어주면서 이제 같이 레베뉴를 레버리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 일단 전 세계에 많은 인재들이 모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같이 적용을 해서 더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용적인 문화. 일단 다양한 인종 있죠.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는 정말 다양한 인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별도 다양하죠. 그리고 이제 문화적 배경을 포용을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을 할 때 창의적이고 포괄적인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꾸준한 자기 개발.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거의 매일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스터디를 보통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유데미나 이제 콜세라 같은 거 많이 하고,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엘리 메디아에서 나오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향상을 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팀에서 이제 서로 매주 자기가 공부했던 거 발표하는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멘토링과 피드백. 자, 경험이 많은 개발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14년 차인데 거의 막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멘토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서 이제 개발을 많이 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실리콘밸리 개발 문화의 좋은 이유는 또 다른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날씨와 기후가 있어요. 일단 샌프란시스코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씨가 너무 화창합니다. 구름 한 점 없고요. 하지만 또 바람은 차가워요.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차갑기 때문에 뭔가 집중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코딩하기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넉넉한 투자자금, 여유 있는 연봉. 말 그대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봉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4년차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그 자본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창업을 하시고 싶으면은 기본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그리고 사고를 자극하는 환경.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애플에서 찍은 건데, 애플 파크 내부나 이제 바깥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다 공원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 이후에 멤버들이랑 걸으면서 서로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창의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저녁 먹고 일단 각자의 이제 방에 들어가서 각자의 일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가 정말 좋아요. 커피가 정말 맛있는데, 일단 이번에 애플 WWDC에서도 나왔었는데 필치 커피라는 게 있거든요. 정말 진하고 맛있는 커피인데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많이 찾는 커피예요. 그래서 이 커피 때문에도 저는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가 문화. 자, 휴가 문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일 정도 휴가가 있고요. 그리고 국경 공휴일이 있고, 그리고 식데이가 있어요. 식데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가족이나 여러분이 아플 때 조금이라도 아픈 생각이 든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매니저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뭐 다른 거 뭐 병원 가서 뭐 뛸 필요 없고 그냥 아프다 그러면은 알아서 매니저들이 이제 식데이를 보내줍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리콘밸리 서바이벌 전략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들었던 이제 혁신 중심, 이제 협업 네트워크, 최첨단 기술, 그리고 스타트업 정신, 다양성과 포용, 그리고 꾸준한 자기 개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서바이벌을 해야 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PR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습득하는 게 중요하고, 네트워킹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협업 능력, 그리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자, 하나하나씩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자기 P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링크드인 많이 아시죠? 자, 링크드인 정말 많이 사용하고요. 요새는 기술에서 어떤 점을 찾았다는 그러한 것도 여러분이 이제 링크드인에서 아티클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많이 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러한 링크드인을 사용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놓으면은 채용 담당자나 이제 협업 기회를 찾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말을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프로파일을 항상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발표. 컨퍼런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서 발표를 하는 기회가 되면은 전문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자기 PR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기술 트렌드 습득. 자, 기술 트렌드에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저희가 로테이션을 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했던 거를 다른 팀 멤버한테 가르치게 되는데, 가르치게 되면은 어떤 리서치에 보게 되면 강의 듣기보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 듣기는 5%, 강의 읽기는 10%, 실습은 75%, 가르치게 되면은 90%라는 그 학습 능률이 오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알아야지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칠 때 올바르게 가르치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습 동기가 있기 때문에 보다 여러분이 그 기술을 습득하기에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하는 거, 이게 꽤 중요한데요. 특히 여러분이 이제 1, 2년 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오픈소스 같은 거 참여를 하셔가지고 남들이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짰는지 보시면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그 경력이 낮을 때도 그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테크 블로그나 이제 뉴스 구독 같은 거 많이 하시고, 테크 크런치 같은 거 사이트를 보시면은 거의 매일 실리콘밸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바이트바이트고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아키텍처 같은 거 많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다, 아키텍처 같은 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같은 거 공부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바이트바이트고 같은 거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구독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미러비나 이제 해커톤 참여하면서 이제 기술 교환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구직이나 이직의 기회도 생길 수가 있어요. 보통 미러업을 하게 되면은 스폰서 회사가 있거든요. 스폰서 회사들이 거기 스폰서를 하는 이유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미러업 같은 거 하시게 되면은 거기 참여를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에 혹시라도 이직을 하시고 싶으면은 그 리크루터와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멘토링 관련 구축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자, 그리고 협업 능력 같은 거 중요한데, 이제 협업 능력이 왜 중요하냐? 실리콘밸리에서는 매년 리뷰를 합니다. 자, 리뷰를 하는 이유는 애뉴얼리 여러분이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데, 연봉 협상을 할 때 팀에 대한 리뷰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팀 멤버가 여러분이랑 같이 일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일을 확실히 하고 제대로 잘한다, 그런 점수를 받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팀워크나 커뮤니케이션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프로젝트를 할 때 이 파레토 법칙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20%의 제 시간만 사용해서 최대한의 많은 효율을 이끌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다음에 빨리빨리 만들어서 팀 멤버들이랑 얘기를 해서 피드백을 받고 바로바로 고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의적 사고. 창의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여러 기술들을 많이 보고서 그런 기술들을 토대로 생겨나는 거고, 그리고 비즈니스 문제 같은 해결 능력이, 예전에는 기술적인 문제만 보는 경향이 많았는데 요새는 엔지니어를 뽑을 때 이제 비즈니스 문제까지 그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뽑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버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계속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프로액티브하게 프로액티브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몇 개 에디셔널을 하게 가져왔는데, 이제 대세는 파이썬이라는 말 아시죠? 자, 그런 말이 왜 나왔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시면 여러 분야가 있어요. 제가 다 나열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도 있고, 백엔드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 그리고 DevOps나 SRE도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하이라이트 한 게 파이썬이에요. 파이썬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취직을 하실 때나 이직하실 때 이제 파이썬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높습니다. 한국은 자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파이썬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패키지가 엄청나게 많고요.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DevOps나 SRE 쪽에 이제 많이 이제 캐피탈을 투자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SRE 쪽으로 여러분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취직할 수 있는 기회도 높습니다. 자, 제 강의도 이제 파이썬으로 있고요. 혹시 여러분 파이썬 공부하실 분, 제 강의 요거 2만 원 할인이니까, 오늘 25% 할인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뇌피셜인데요. 이제 다섯 가지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거로 제가 생각이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영어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는 게. 자, 보통 한글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기술이 영어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영어로 오피셜 다큐멘트에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영어로 학습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한데,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그냥 그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쌓아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책이나 부트캠프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경험만 공부를 하고 계속 시간을 사용하시면서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쌓았다 보시면은 나중에 대학 다른 대학생들이 추후에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다른 어떠한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했을 때 경쟁력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회사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쌓아서 경쟁력을 갖추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리눅스나 이제 맥북을 이용하세요. 제가 애플 다녀서 맥북을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 대부분의 이제 회사에서 맥북을 사용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거의 한 99.9%가 맥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환경 설정이나 뭐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이나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환경 설정하기가 너무 쉽게 돼 있습니다. 맥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은 맥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보통 프로덕션 인바이런먼트가 리눅스로 돼 있기 때문에 리눅스를 사용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멀리 가고 싶다면 운동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저희 회사에서도 짐이 있지만 실리콘밸리는 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 이유는 제가 몸을 가꾸고 싶다기보다는 이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전두엽에 해마라는 게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해마는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그러한 해마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셔서 여러분이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전 포기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이제 많은 실패를 겪어요. 그렇지만 계속 도전을 하고 끝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여기 유명한 그림 있죠? 뭐 영화 짝패에서 나오는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하세요. 그리고 하나의 팁으로 제가 이제 제가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실리콘밸리로 올 수 있냐를 제가 한번 테이블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이 실리콘밸리로 오실 때 H1 비자를 받는 걸 목표로 하시고 회사를 따지지 마세요. 일단 H1B를 받게 되면은 이직하는 건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회사든지 간에 일단 실리콘밸리 안이나 미국 안으로 오시는 거를 목표로 잡으시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미국 전문대 2년제로 들어가셔서 4년제로 편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편입하신 다음에 CPT나 OPT라는 비자를 받게 되고 템포러리 비자를 받게 되고 그걸로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자는 여러분도 알아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roughly예요. 랜덤으로 뽑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자가 받게 되면은 이제 취업을 계속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셔가지고 똑같이 CPT, OPT로 받으시고 이제 비자 roughly 되면은 이제 취업을 계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오시는 분들이 요새 많아요.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을 하셔가지고 본사와 협업하는 관련 부서와 일을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본사에 있는 매니저하고 이제 엔지니어에게 추천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런 길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대학원이나 이제 석박사로 오신 분들은 이제 NIW라고 해서 이런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 여기 보시면은 석사 이상 학위나 이제 학사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NIW를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경력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내기 전에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동영상을 한번 더 만들어봤어요. 그거 보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까지고요. 항상 응원 드리고 여러분이 실리콘밸리 오시고 싶다면은 계속 꾸준히 노력하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